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초급형 문법 206강을 하겠습니다. EGK4 English Grammar for Korean 초급형 문법 206번입니다. 초급형 문법 제6강이죠. 그런데 앞에서 205 제5강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 EG4K206과 EG4K205는 이미 기초형 문법에서 했던 110강과 111강에서 했던 그런 것을 복습하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기초형 문법을 안고 바로 이 초급으로 들어온 분들은 이 중요한 조동사에 대해서 놓칠 수가 있으니까 이 추가로 이것을 보충하는 복습하는 그런 형태로 초급 영문법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뭘 배웠죠? can과 will, can, may, will 그 세 개의 조동사를 배웠죠? 이번에는 must와 should have to는 must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must와 should의 그런 동사를 조동사를 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동사는 뭐였습니까? 동사 앞에 놓여서 그 동사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주는 도와주는 동사죠. 도와주는 보조한다 한다 보조한다 조수 할 때 그 도와주는 동사니까요. 그 중에 이제 지난 시간에는 뭐과 can과 또 may, will 이 세 가지를 했죠. 이번 시간에는 must하고 그 다음에 should로 할 겁니다. 그런데 have to는 must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구죠. 그런 문구고 그래서 must와 should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must는 의무죠. 너는 이걸 꼭 해야 한다. 우리의 의무는 국민으로서 의무는 뭡니까? 한국 사람 같으면은 학교를 다녀야 되죠. 초등학교나 중학교 의무 교육인데 자기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은 그건 위법이라 재판 받을 수도 있고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무죠. 또 군대를 가야죠. 군대 가는 것도 또 납세 의무라고 하죠. 세금을 내는 것도 이런 꼭 해야 되는 거 그걸 의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이면 꼭 해야 될 게 뭐예요? You must do your homework. 너는 틀림없이 네 숙제를 해야 된다. 이제 숙제를 안 하면은 뭐 혼나거나 점수가 깎이거나 이제 뭐 그러겠죠. 자고 나는 숙제를 하는 것이 네 의무다 그 말이죠.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된다. 이것을 앞에서 can 뭐뭐 할 수 있다는 can을 갖다가 뭘로도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be able to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must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have to로 바꿀 수 있습니까? have to 이걸 have to라고도 하고요. have to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have to가 나와 있는데 have to는 must보다 오히려 좀 더 강한 의무. 이것도 뭐 꼭 해야 된다 하는 걸 얘기할 때 have to를 쓴다는 겁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You have to finish your homework. 네 숙제를 끝내야 된다. 이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의무나 필요성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may 할 때 뭐였어요? 허락의 뜻도 있었지만은 추측의 뜻도 있었죠. 그런데 그 추측은 뭔 추측이었습니까? 강한 추측이 아니라 약한 추측, 불확실한 추측이었죠. 예를 들어서 어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감기 걸렸다고 그랬다. 그런데 오늘 학교 와보니까 조금 있으면 수업 시작하는데 걔가 없다. 그러면은 야, 왜 누구 철수는 왜 안 와? 제임스는 왜 안 와? 그러면 이렇게 안 올지도 몰라. He may not come to the class. 또는 or he may be late to the class. 수업에 늦을지도 몰라, 안 올지도 몰라. 그런데 감기 걸렸다고 설마 수업에 안 오겠나, 늦겠나 확실하지 않은 거. 그런 건 may를 씁니다. 그러나 어떤 거? 좀 더 확실히 걔 틀림없이 안 올 거야. 왜냐면 걔 어제 독감 걸렸다고 그랬어.
독감 걸렸는데 오늘 안 오면은 걔 오늘 안올 거야. He must be absent from the class. 오늘 결석 올 거야. 어? 왜? 어제 뭐 독감 걸렸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기침도 오고 코 질질 흘리고 뭐 도저히 학교 형편이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강은 틀림없다고 그렇게 추측을 할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애를 보니까 정말 시간도 잘 지키고 일찍 오고 공부도 잘하고 뭐 이런 애가 있다고 그러면은 she must be very diligent. 쟤는 아주 근면한 애임에 틀림없어. 왜? 여러 가지 정황을 볼때 쟤는 근면한 애야 할 때는 he must be very diligent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는 쟤는 근면헌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은 she may be diligent 이렇게 할수 있고요. 다음에 should는 이것도 뭐 해야 된다는데 이것은 어떤 의무보다 권고하는 좀 약한 강도가 약한 그런 정도의 권고 같은 것을 이렇게 권고한다 우리가 충고한다 그러죠. 예를 들어서 you should get a Burley, you must get a Burley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의무죠.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된다. 왜? You must get a Burley. 예를 들어서 아침에 기차를 타고 몇 시? 6시 기차를 타고 어디 가야 된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일찍 안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you must get a Burley지만은 오늘 뭐 일요일인데 괜히 맨날 늦잠 자지 말고 규칙적으로 생활을 해라. 그러려면은 you should get a Burley even in the Sunday. 어떤 날이라도 일요일 날이지만은 though you should get a Burley though it's Saturday. 오늘 토요일이지만 어떻게다? 일찍 일어나라. 이렇게 또 일찍 일어나는 게 좋다. 어? 일찍 일어나야 한다. 일찍 일어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충고, 권고 비슷하게 하는 것을 should라고 그럽니다. 또 이게 그럴 의무나 책임이 있다. 그런 의무나 책임이 있다. You should study hard.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왜? 네 엄마 아빠가 그 어려운데, 몸도 불편한데, 돈을 열심히 벌어서 너를 가르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안 돼. 어? 이렇게 할머니가 자기 손녀한테 얘기할 수 있죠. 또는 애들이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어때요? We should study hard. 야, 우리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우리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어떤 의무나 책임을 갖다가, 이 should를 써서 나타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should는 뭐뭐 하는 게 좋겠다고 충고의 성격이 있을 때는 had better로 대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can은 be able to로 쓸 수가 있다고 그랬죠? can은 be able to. 자, should는 had better 뭐뭐 하는 게 좋겠다 할 때, 그다음에 뭐뭐 해야 한다는 의무를 얘기할 때는 ought to. 그러니까 should는 그 대신에 had better 그렇게 얘기하고 이건 ought to로 바꿔 쓸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have to 앞에서 have to 있었죠? have to는 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must의 뜻을 가지고 있었죠? 강은 의문인데 after가 이제 3인칭 단수가 되면은 has to가 되고, 그 다음에 과거형은 had to다. had to다. 자, 무엇은, 이런 조동사는 뭐 인칭이나 수에 따라서 변함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have to나 be able to 같은 건뭐 조동사의 그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조동사를 그걸로 대치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동사라고 이렇게 should나 must 같이 그런 조동사로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언제든지 have to 변함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대접을 못 받고 3인칭 단수에는 has to, 과거에는 had to 이렇게 바뀌는 것은
should나 must 같은 조동사에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대신, 이거 대신 쓰일 수 있는 거죠. have to는 뭐에 대신, must 대신 쓰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번 시간에는 뭐 아주 좀 단순하게, should와 must, 그 다음에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have to, ought to, do better, 이런 몇 가지의 조동사와 같은 뜻을 가진 문구죠. 문구, 수거 또는 문구, 구, 이런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고 여러분이 이해를 다 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다. 1번, 다음 문장의 괄호 안에 알맞는 것을 골라쓰시오. He sees very badly. He sees. 본다 그 말이죠? He sees very badly. Very badly. 아주 나쁘게 본다. 이거 뭐예요? 잘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잘 보지를 못한다. 그는 잘 보지를 못한다. 그러면은, he can wear glass. 그는, wear glass. 안경을 쓰단 말이죠. 그는 안경을 낄수 있는가? 또는, he has to wear glass. has to는 have to죠. have to인데, 뭐니까? 3인칭 단수니까, he가 3인칭 단수니까, have to가 has to로 바꾼 거죠. he has to wear glass. has to는 뭐예요? he must죠. 그러면, 그는 잘 보지를 못한다. 그러면, 그는 안경을 쓸수 있다? 그는 안경을 써야 한다? 뭘까요? 써야 한다가 되겠죠? He must, 또는 he has to wear glasses. 안경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would you like to go shopping with me? Like to shopping with me? 나오고, shopping 갈래? 갈래? 그러죠? 갈래? 할 때는, could you like, like to go는 가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원한다. 그때는, could you like to라는 말이 안 되고요. could you like는, would you 하고 물어보죠. 상대방 의견을 갖다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could you like to go shopping with me? 이런 식으로요. would you like to, go shopping with me? 이건 would you like는 아주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외두십시오. would you like go to park with me? 나한테 나하고 공원에 같이 가겠니? would you like to sing with me? 나하고 노래 같이 하겠니? 이렇게. 그 다음에 you do better, you had better 있었죠? had better, you had better가 있었는데. 이건 you had입니다. 이건 you had를 줄여서 you'd가 된 거고요. not better, go out at night. 저녁에 나가지 않는 게 좋다고 말이죠. go out. 저녁에 나가지 않는 게 좋다. 그럼 뭐예요? you'd better not go out. you'd better not go out. you'd better not go out. 밖에 나가지 않는 게, 언제? 늦은 저녁에는 밖에 나가지 않는 게 좋다. 왜냐면, not go out. 뭘 붙여서, 이 not을 붙여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바꾼 것이죠. 그 다음에, 다음 우리말과 의미가 같도록 괄호 안에 단어를, 나르게 영장문이죠? 단어를 배치해갖고 이 영장문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부모님은 화가 난 것임에 틀림없다. 틀림없다. 강한 추측이죠? 그럼 뭐예요? must죠. 주어는 뭐예요? my parents. my parents.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먼저 나와요? 조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나오죠? my parents must be angry. My parents must be angry가 되겠죠? 우리는 지금 당장 출발하는 게 좋다. 출발하는 게 좋다. 그럼 뭐 했어요? We'd better, 그랬죠? We had better, 그랬죠? 뭐 하는 게 좋다. We had better. We had better. 뭐다? Start right now.
We had better start right now. 지금 당장 출발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나는 여기에 머물고 싶다. 나는 I 머문다. Stay 머물고 싶다. Would like 아까 would like 했죠? Would you like? Would like. I would like stay 어디에? Here. I would like to stay here. I would like to stay here. 나는 여기에 머물고 싶다. I would like to be there. 나는 저기에 있고 싶다. I would like have some tea. 나는 좀 차를 마셨으면 좋겠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Cars stop when the traffic light are red. Traffic light. 신호등이 빨간 게 되면 빨간 신호등이 들어오면은 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 멈출 수 있습니까? 멈추는 게 좋습니까? 멈춰야 됩니까? 멈춰야 되죠. Must. Cars 자동차는 must stop. 꼭 정지를 해야 됩니다. 틀림없이 정지를 해야 됩니다. 나 이건 의무죠. 틀림없이 정지를 해야 됩니다. When 언제? The traffic lights are red. 신호등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은 자동차는 틀림없이 멈춰야 됩니다. Must. John is absent today. John이 오늘 결석했다. 결석했죠? John이 오늘 결석했네. John is absent today. He be sick. 그는 아픈 것이 어떻다? 아픔에 틀림이 없다. He must be sick. 앞에서 나왔죠? He should be sick. 그는 아파야 된다. He will be sick. 아플 것이다. She must be 그러죠. Must be sick. 예. 그다음 have to는 그는 아프지 않으면 안 된다. 뭐 그런 게 아니죠. He must be sick. 그는 아픈 것이 틀림없다. 그는 틀림없이 아프다 하고 추측을 하는 거죠. 왜? 오늘 결석을 했으니까 그는 아픈 것이 틀림이 없다. 이렇게 강한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you better stop drinking. 이제 술 끊는 게 좋다. 술 끊는 게 좋다.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You should죠? You should stop drinking인데, should가, 뭐뭐 하는 게 좋다고 할 때는 뭘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You had better, had better, you had better 또는 you'd, apostrophe하고 d 쓰고 you'd better 그렇게 할수 있고요. You had better stop drinking. 술 마시는 거, 음주죠? 음주라고 그러죠. 술 마시는 걸 정지하는 게, 금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주, 금연 그렇죠? 담배 피지 말아라, 금연, 금주, 술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할때 stop drinking, stop smoking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뭐 틀림없이 혹시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 있습니까? Stop smoking. 저는 담배를 평생에 한 모금을 폈습니다. 한 모금.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한 10살 땐가 11살 땐가 집에 나보다 한 10살 많은 형이 있는데 그 형이 담배를 피워요. 그래서 형 제발 좀 나하고 가까운 6촌형인가 되는 형인데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형이었습니다. 형 담배 좀 피지 마. 나 이거 재채기 나고 죽겠는데 자꾸 담배 펴. 그러니까 이 형이 하루는 너 이거 한 모금 더 피워보면은, 그 다음에 내가 담배 안 피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이 담배 형이 끓는다니까, 그냥 저도 한 모금 폈어요. 그러니 뭐, 캣캣캣, 기침이 나오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다행히 그 형이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담배를 끊었어요. 아주 잘한 것이죠? 나한테도 잘된 거고, 형한테 잘된 겁니다. 물론 담배를 피면 뭐, 좀 마취가 되는 거죠. 마취가 되니까 좀 시름 있던 것을 좀 잊어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지만은 그렇게 지금 마약성 마약입니다. 담배는 마약 그
독성이 좀, 좀 마리화나나 그런 LSD 같은 것보다 약해서 그렇지, 이거 마약이고, 그 다음에 뭐가 문제예요? 이건 중독이 되죠? 습관성이죠? 그러니까 철없이 혹시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철없이 심지어는 초등학교 몇 학년만 돼도 담배를 펴보고 이렇게 캑캑거리면서 재밌다고 피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피고 그런 애들 있죠? 정말 어리석은 짓이죠. 정말. 그런 애들은 대개 부모를 잘못 둬서 그럽니다. 자기 부모가 그런 것을 못 고치고 계속 이렇게 술을 마시거나 또 담배를 피거나 하면은 그 자식들이 따라오죠. 자식들이. 그것도 일종의 유전 같은 것이고 불교에서는 그걸 업이라고 그럽니다. 업이라고 그래요. 업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나쁜 짓을 하면은 그 나쁜 짓이 여러분 몸에 업으로 쌓여가지고 나중에 여러분이 다시 환생을 하거나 또 여러분 자녀들한테 유전이 되거나 할때 그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 you should never smoke 또는 you must stop smoking 금연을 해야 됩니다. 술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우리나라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또 술을 마시죠. 특히 이제 미사할 때 포도주를 마시고 미사주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에서도 우리나라 불교에서도 술 마시지 마라 그럽니다. 술 마시지 마라. 그런데 술 마시지 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랄지 불경이랄지 보면은 취하지 말라. 이런 독에 중독되는 것에 취하지 말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술은 한 잔을 이렇게 마시면은 뭐에 영향도 있죠? 담배는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마셔봤자 몸에 좋은 뭐 탄수화물이 있다거나 단백질이 있다거나 전혀 비타민이 있다거나 없죠? 독성 물질만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섞여 있지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알코올은 술은 그 중에 뭐또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에너지로 쓰일 수 있는 알코올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다른 영양분도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은, 소위 반주라고 그러죠? 식사할 때뭐 한잔 하거나 또 어떤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한잔 하거나 이렇게 이런 정도는 괜찮고 절대 술을 취하도록 마셔야 하고 취하도록 마셔갖고 정신이 없는 그런 음주는 절대 하지 말아야죠. 혹시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저 젊은 사람 마시지 말아야 되고 우선 나이가 20세 넘어가지고 성인이 되면은 마실 형편이 되면은 그걸 습관적으로 마시면 또안 됩니다. 친구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또는 지금 아주 느끼한 음식을 먹느라고 한 모금 먹거나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은 술을 취하도록 마시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담배는 never 절대 피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lastly 마지막으로 I to climb. To climb은 올라간단 말이죠. 산에 등산한다. Mountain Everest. Mount MT. Mountain을 MT. 점 이렇게 씁니다. Mountain Everest. 에베레스트 산을 갖다가 클라임 등산하고 뭐예요? 쉽다는 얘기죠. 등산하고 싶다. 그럼 뭐예요? I would 뭐 하고 싶다. 하면은 I would like 그랬죠. I would like 뭐 먹고 싶습니까? Would you like to go shopping? 앞에서도 했죠. 이와 같이 I would like to climb Mountain Everest. I would like to climb Mountain Everest. 나는 뭘 하고 싶다?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고 싶다. 등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번 시간에는 뭘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까? Must 하고 그 다음에 should 가지고 공부를 했죠. have to는 must와 뭐 같은 거의 비슷한 뜻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should는 뭐뭐는 게 좋다 할 때는 had better로 고칠 수도 있고 뭐뭐 하는 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다 할 때는 ought to로 바꿔야 된다. 이건 연습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만은 we ought to study hard. we should study hard를 we ought to study hard 이렇게 바꿔 쓸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have to는
3인칭 단수일 때 has to, 과거일 때 had to로 한다. 이런 should나 must나 can이나 may 같은 조동사는 뭐라? 인칭과 수에 따라서 안 변한다 그랬죠? 안 변한다. 자, 그러면은 이상 must와 should를 가지고 조동사의 복습하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습한 것이 여러분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갖다 뭘로 정답하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정답하고 확인을 해서 그 정답들을 전부 다 맞춰보니까 다 맞췄으면은 제가 이제 박수를 쳐주 그런 입장이고요. 그러면은 이건 뭐 공부 안 해도 되겠다 넘어가시고 저희가 틀린 게 있으면은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를 빼먹었구나 잊어먹었구나 하면은 그걸 복습을 해서 다시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내가 그것뿐만 아니라 몇개잘 모르겠네 그러면 두 사람 틀림없이 다시 한번 더, 복습을 하는가 하나 이걸 다시 반복해서 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이거 맞춰보고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학습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She is badly 잘못 본다는 얘기죠. She is badly 잘못 본다. 그러면은 he has to wear 그럼 안경을 써야 되겠죠? 써야 된다. has to는 뭐예요? have to의 3인칭 단수니까 has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he must wear glass. 걔는 안경 써야 되겠네. 왜? 잘못 보면 안경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would you like to go shopping? 그랬죠? would you like to go shopping with me? 나하고 쇼핑 갈래? would you like to? 그 다음에 you better not go out. you better not go out. 나가지 밤에는 나가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기죠. 좋다. 그 다음에 나의 부모님 화가 난 거에 틀림없다. 나의 부모님 my parents죠. my parents must be angry. 강한 추측이죠. 강한 추측. 왜 화났어요? 내가 오늘 시험 봐갖고 시험지를 갖고 왔는데 평소에는 되게 영어 시험 보면은 열심히 해서 90점, 100점 맞았는데 어제 어떻게 뭐 하다가 40점짜리 시험지를 갖고 왔다. 그러고 시험지 너 시험 봤다면서 시험지 보자고 이제 40점짜리 시험지를 건네줬다. 그러면 걔는 어때요? My parents must be angry. 나의 부모님은 막 화가 난게 지금 틀림없다. 그러고 부모님 눈치를 살피겠죠? 난 여기에 머물고 싶다. 뭐 먹고 싶다 그러고 뭐라고 했어요? Would like to라고 그랬죠? I would like to 머문다. Stay. I would like to stay here. I would like to stay here. 그다음에 빈칸에 들어간 말로 cars must be. Cars must stop. When the traffic lights are red, 신호등이 빨간 불이 들어왔을 때는 cars must stop. 그러거나 you must stop. 뭐예요? 차 말고라도 보도도 마찬가지죠. 횡단보도 건널 때 빨간 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스톱하는 게 아니죠. You must 건너기 전에 스톱해야 되죠. You should not cross the 횡단보도를 갖다가 건너면 안 되는 것이죠. 자동차는 가다가 빨간불이 들어오면 어떻고요? 정지해야 되죠. 정지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John must. John is absent today. John은 오늘 결석했다. 그러면 he must be sick. 걔는 아픈 게 틀림없어. 걔는 결석을 해가 아닌데 결석을 한거 보니까 걔는 아픈 게 틀림없어. 강한 추측이죠? 강한 추측. 약한 추측은 뭐예요? He may be sick. He may be sick. 그는 아플지도 몰라. 이런 거였죠? 그다음에 you'd better 또는 you had better stop drinking. 자, 담배 피고 술 먹는 거 제가 얘기했죠? 얘기했어요. 담배는 결코 피워서는 안 됩니다. 어른들도 이거 강의를 듣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내 후손을 위해서, 내 후손을 위해서, 환생될 나를 위해서 담배를 끊어야지. 또는 마약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대마초, LSD, 뭐 마약하는 사람들, 코카인, 이런 마약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의지가 약한 그런 인간들입니다. 의지가 약한 인간들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하고, 그 돈까지 들잖아요. 돈 들죠? 담배. 하루에 한 갑씩 핀다고 그러면, 요즘 담배값이 얼마입니까? 3,000원입니까? 4,000원입니까? 그걸 아마 한 20년 피면은 어쩌면 집한채 살지 모르겠어요. 이제 곱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담배는 절대 피워야 되지. 피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술은 뭐 한두 잔 먹을 수 있지만은 취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쪼록 영어 공부만 잘해가지고 영어 실력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바른 인성, 사람이 갖춰야 될 그런 바른 품성을 갖추고 바른 습관과 바른 행동을 해야 되겠죠? 즉, 뭘 피지 말고, 담배는 절대 피지 말고, 술은 그저 한두 잔 먹거나, 그것도 안 먹으면 좋죠. 꼭 먹을 필요, 한두 잔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 먹으면 좋고, 이런 여러분의 인격이 있는 그런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I would like to climb Mount Everest. 자, 산이 그 산을 갔다가 그 높고 얼음과 눈에 쌓여 가지고 추워서 정말 보통 사람 못 올라가죠? 세계에 있는 사람 중에 그저 손꼽을 정도의 사람만 올라가는데 인간이 정말 어떤 도전하는 걸 좋아하죠. 도전하는 걸.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습관이 돼서 올라가기가 좀 쉽지만은 보통 평지에 사는 사람들은 고산증이 있어서 올라가기가 더 어렵죠. 그러나 이렇게 도전, 자기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고 어떤 도전을 해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도전해보는 건 그래갖고 몸을 망치는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거나 하는 건 그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이상으로 해서 조동사의 제2부 must와 should를 가지고 복습을 한 조동사의 복습 2부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평화로운 나라의 이화국이고요. 이건 이메일 주소입니다. 여러분이 연락하거나 질문을 필요가 있으면 이리 오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학습 사이트 잘 이용하고 계시죠? 거기에 뭐 있습니까? 영어 영문법만 있습니까? 아니죠. 영어 회화도 엄청나게 많이 있죠. 쉽고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아주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뭐또 있어요? 인성교육. 인성교육.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돼야 되고 근면하게 돼야 되고 남을 배려도 해야 되고 그러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협동도 해야 되고 협동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진담치가 없어야죠? 욕심, 지나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고 작은 욕심은 필요하죠? 작은 욕심은 필요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해를 주지 않으면 되구나 한번 욕심을 부려볼 만하죠? 나 우리 반에서 1등을 해봐야 되겠어. 나는 배려원이라고 다른 사람 1등 하기 위해서 나는 결코 1등을 하지 않을 거야. 그건 뭐 적절한 배려가 아니죠? 뭐 또, 욕심을 부리기는 부리지만 그것이 배려나 욕심이나 하는 게다 밸런스가 맞아야 되죠? 이런 인성교육도 있었고,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난리죠? 전 세계가 난립니다. 요즘 며칠 전에 보니까 미국 동북부에 뭐 눈이 몇십 센치씩 쌓였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트럼프, 바보 같은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그 조약에서 탈퇴를 했었죠. 왜 그랬느냐면은 미국의 석유 산업 하는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 같은 사람들을 정치가들한테 공세를 해가지고 그런 기후변화야 이런 게 이런 오일이나 석탄을 쓰는 게 기후변화하고 상관이 없어 뭐 이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기후변화가 이런
석탄이나 연료, 화석 연료를 태움으로써 공기 중에 탄산가스가 많아져 가지고 지구 온도가 1도, 2도씩 높아진다고 그렇게 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해가지고 바보 같은 짓을 해가지고 그걸 탈퇴를 했었죠. 다행히 바이든이 다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정상적인 그런 미국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서 아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기후변화는 왜 일어나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설명하는 많은 동영상들을 제작해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보시고 기후변화가 무엇이고 현대인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건 진담치라고 그랬죠. 치, 어리석지 말해야 되는데 그 어리석지 말해야 될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현대 살아가면서 이 인성, 이 도덕, 인성의 그런 덕목들이 무엇이고 무엇을 내가 어떤 품성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은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는 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데 어떤 영향이 있고, 나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왜 분리수거를 잘 해야 되는가, 랄지, 왜 물건을 갖다가 아껴 써야 되는가, 랄지 하는 게 전부 다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저 인격과, 인성과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인성과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것을 뭘 통해서 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진담치 중에 그 무식한 거 모르는 거 그것을 갖다가 없앨 수가 있죠. EG4K English Grammar for Korean 이것은 유튜브나 구글에 검색어고요. 이화옥 교수도 구글에 검색어입니다. 유튜브에도 마찬가지고요. 유학 교수 검색하면 뭐 2, 300개 그런 제 강의가 나올 거니까 동영상 강의가 나올 겁니다. 그중에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골라서 쓰시기 바랍니다. 이 영문법만 보시려면은 EG4K를 검색하시면은 이게 완성이 된 다음에는 한 75개 정도, 4, 5개 정도 지금 하는 도중 같으면은 이미 저는 한 기초 영문법을 해갖고 지금 중국 초급을 하죠. 초급을 하고 있는데 기초 영문법은 이미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 EG 4K 100에서 1026까지 126까지는 올렸으니까 그걸 보시고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이제 모든 초급과 중급까지 해서 74개의 모든 영어 문법 한국인을 위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영어 문법 강의를 제작해서 올릴 것입니다. 여러분 널리 이용하시고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이게 필요할 것 같은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한테 안내를 해가지고 같이 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고 이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들어오시겠죠?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